아리랑 동상교의 뜻은 나를 과학적 이치로 깨달아 밝게 하는 장인의 사람과 한 가지로 사람의 모이는 사람들에게 십승의 가르침이다. 아리랑 동산교. 교주 진용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뜻은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예수님 재림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시사 경제 용어 사전을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구름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 구조, 인터넷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바로 클라우드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티 클라우드, 클라우드 프린트. 사운드 클라우드, 나무 클라우드. 가사 백천만겁, 소작업불망, 거짓되게 부리는 백천만의 유혹의 곳을 짓는 일은 아니 망연뜸이다. 2년 회과 시 과부 환자수. 인연으로 모이는 지난 때의 열매를 갚으려 돌아옴에 스스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열매를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반야용선. 반야의 뜻은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 참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입니다. 아리랑의 뜻도 이와 같이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섬나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확연히 알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용선은 아리랑 동산과 이를 설립하는 진용선을 의미하는 증표의 뜻입니다. 반야용선에 나와 있는 반야용선도에 나와 있는 부처님들의 이름을 보면 일로왕보살, 소방교주 미타열에 끄는 길 임금보살은 소방교주 미타열에로 소방교주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불교에서의 미타열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바로 미타열애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인선관음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여기 소리는 바로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발성 명상을 가르쳐 주는데 이 발성 명상이 이 발성 명상을 할 때, 두개골에서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바로 속정수 감로입니다. 이 호르몬을 마심으로 해서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하여 전위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대원 본존 지장 보살.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이 근본의 높은 땅은 바로
이제 새로운 하늘의 땅이 생겨날 바로 그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는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데 이 휴전선을 경계로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휴전선 지역에 아리랑 동산 부지가 있습니다. 이 모양이 아리랑 동산 부지 모양입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휴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휴전선이 이렇게 아주 여긴 심하게 이질어져 있습니다. 이 휴전선을 똑바로 이렇게 구획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감춰놓은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북쪽 땅이 반, 남쪽 땅이 반. 그래서 합해서 600km평방미터가 됩니다. 서울시가 600km평방미터가 좀 넘습니다. 서울시 만한 부지입니다. 성철 스님의 시를 보면 산시산 수시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현세하신 재림하신 재림주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산시산 수시소, 산은 이 산이요, 물은 이 물이다. 산은 바로 이산 모양의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산 모양의 도형이 두개 겹쳐진 것이 다윗의 별인데, 이 다윗의 별의 뜻은 삼각형이 위로 향하는 것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삼각형이 아래로 향하는 것은 물질, 이 우주의 물질은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이산 모양의 삼각형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산인 것입니다. 산은 이 산이요 물은 이 물이다. 물은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이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지혜를 발하게 합니다. 이 발성 명상을 반드시 하셔서 이 석정수 감로우를 마셔야 합니다. 산불시산 수불시수 산이 아닌 이 산이요, 물이 아닌 이 물이다. 그렇습니다. 호르몬은 물이 아니죠. 그리고 이 도형은 산 모양으로 처럼 생겼지만은 산은 아니죠.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글귀입니다. 산지시산 수지시수 산은 바로 이 산이요, 물은 바로 이 물이다. 그렇습니다. 산은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산 모양의 도형, 산이 삼각형이 두개 겹쳐진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은 바로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에는 그 모습을 현무경으로다가 강증산 상제님 그 종파에 강증산 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강증산 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인데 이것이 바로 발성 명상을 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입 모양을 보면
입 모양을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입 모양도 아죠. 여기에 모음이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모음이 세 개가 있습니다. 요것을 이 목젖에다가 오에다 붙이면은 예, 그입 모양의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입 모양하고 이 모음을 이렇게 아로 붙이면은 같은 예, 소리와 글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로 붙이면은 오, 입 모양도 오 소리죠. 오 모양이죠. 이렇게 입 모양도 단무림 모양이고, 여기 모음을 이렇게 오로 붙이면, 오음은 밑에 미음 받침이 있죠. 이것은 미음 받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이 되죠. 이렇게 발성 명상을 하면은, 두뇌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진동을 한 표시입니다. 여기 진동을 하게 되죠. 이 진동을 온몸의 세포와 함께 진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 전체가 하나의 종이 된 것처럼, 종의 울림처럼 온몸이 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발성명상을 하면은 이 두뇌에서, 예, 머리에서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 맛이 단맛이 느껴진다 해서 감로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개골, 머리뼈에서 촉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석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정수는 돌, 우물물, 이런 뜻이죠. 이것은 피아노 건반입니다. 이렇게 우물, 옥타브를 이렇게 올라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파동이 일어나죠. 이렇게 현모양으로 예, 발성 명상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진인이 이렇게 풀어드리니 이 가르침을 밝게 보시고 이 가르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리랑 동산 교회에서는 이제 감춰진 참 진리를 참 진실을 밝게 밝혀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18세의 젊은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즉 성불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리랑 동산교 가르침에 이르는 사람은 이제 불사영생에 들게 됩니다. 지심 규명래 이르는 마음에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이다. 이상입니다.